네. 오늘의 사례는 그 스케치업 모델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 텀블벅을 통해서 구매한 구로 디지털 단지 먹자 골목 파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스냅툰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제품의 이그 사례는 되게 뭐 퀄리티가 그 당시에 되게 좋았고 지금도 다시 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스냅툰에 적용을 해보려고 네, 오늘 스냅툰에 넣어봤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된 파일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냅툰에 적용하면 뭐 모든 사례가 다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조금 원하는 만큼 좋은 느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변환을 해보면 네. 근데 그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변환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예, 미리 조금 세팅을 좀 기본적으로 해놓고 시작하자마자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열었을 때도 좀 표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례들은 그냥 저희가 변환을 한 그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팅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지 이제 이미지가 조금 그이 화면에 그 세팅들이 좀 좋아졌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좀 갖춰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라인이나 이런 세팅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블룸 효과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세팅 값들도 좀 어느 정도 변경이 된 상태로 적용을 했고, 태양도 마찬가지, 태양의 뭐 강도나 이런 부분들을 원래는 저희가 10으로 설정을 해놓는데 현재는 3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세팅을 해서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보고 세팅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해놓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될 수 있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간단하게 빛은, 네. 그림자, 방향이라던가, 방향들을 조절하면, 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뒤에서 여기도 이 건물 때문에 그림자가 가려지네요. 조금 높여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주고 조금 노을지는 분위기 내려면 조금 노란색으로 조명 세팅을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방향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블룸 효과를 적용하면 태양에서 이 빛이 너무 반사되는 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개선을 하려고 해요. 네, 너무 불필요하게
반사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지금도 계속 좀 그렇죠. 뭐저 수정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라서 바로 적용을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개발 중이다 보니까 좀 수정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보완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보니까 익스포저하고 콘트라스트하고 세츄에이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라이팅 강도 조절하는 것들이 그 이제 케이스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 콘트라스트를 좀 올리면 좀 진하게 이렇게 확 올라오죠, 색감들이. 근데 이제 이 채도 값이 조금 떨어지면, 네. 네, 보시면 채도 값이 올라가는 것하고, 콘트라스트하고 약간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세츄레이션 값을 조금 낮춰주시면, 콘트라스트 유지된 채로 조금 너무 선명한 이미지들은 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색깔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이럴 때는 세츄레이션 값을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콘트라스트를 또 네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스케치업 느낌이, 콘트라스트를 낮추면 좀 스케치업 느낌이 조금 더 나요. 네, 조금 회색빛이 살짝 돌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네, 흐려지니까 이때는 채도값을 조금 올려주면서 네, 익스포저 수치를 조금 네, 같이 올려주고 네, 하여튼 뭐 보완적으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콘트라스트를 좀 낮추면 좀 회색빛이 도는 게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케치업 느낌을 좀 그래도 이제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이 웹툰 쪽에 맞도록 좀 계속 그 컬러 값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웃풋 이미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네,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밤 분위기로 만들려면 일단은 이렇게 푸른빛 나게 돌하고 그리고 얘도 또 낮춰주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좀 파랗게 되니까 새벽이나 밤 분위기가 나는데 여기서 익스포저 수치를 조금 더 낮추면 네 기본적으로 톤, 네 필터 톤을 좀 보정을 하면 네 여러가지 원하는 그 필터를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세팅이 다 되어 있는. 네. 아주 새까만 밤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여기서 섀도우를 없애면, 네. 그 그림자 느낌이 없어지니까, 네. 뭐 달빛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림자가 있으면.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없어지니까 이런 느낌. 네. 방향 조절해서 간단하게 느낌 계속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조명 설치를 하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노출값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다 보니까 조명도 같이 네, 효과가 좀 덜하죠. 그래서 조명값을 좀 높이고요. 아이고 카메라가 너무 그 망원이다 보니까 좀 느낌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카메라 좀 올리고
은근을 높여서 보정을 해주고요. 컬러도 좀 더 노란색 빛하게. 움직일 때는 휠을 돌려서 네, 조금 빠르게 움직이도록. 네, 이동 버튼 누르시고 휠을 앞, 네, 돌리면 빨라지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얘는 섀도우를 끌게요. 섀도우를 끄고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조금, 네, 이런 느낌이 나겠죠. 구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밤 분위기의 가로등을 표현을 해봤고, 네, 이 조명 복사 기능이 빨리 생겨야 되는데. 이제 개발 중이에요. 네. 아무래도 바로바로 뭐, 다 개발, 바뀌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네. 다른 것들하고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런 분위기. 네. 아까는 아주 새까맸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밤 분위기 나긴 하네요. 좀 아쉬운 게 이제 창문이나 이런 데 이제 조명이 안에 켜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적용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스케치업 데이터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 배경을 제작할 때 스케치업 데이터를 받아서 예, 그 좀 세팅을 재질들을 다시 바꿔야 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안 한 상태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꾸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덜 되어 있네요.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된 상태로 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아쉽지만 오늘 사례는 뭐 이렇게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스케치업 그런 것들 조금 더 한번 변환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